안녕하십니까. 오늘 3월 1일 2023년 저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대성 월금 선생님께서 발췌해 놓으신 자성반성 성등명심 도덕경 중에서 미신사도 긴취물이라는 말씀을 본받아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미신과 그 미신의 그 사도는 미신을 믿는 그 사도는 샀던 길은 사람을 속이고 물질을 취한다 이런 내용으로 깨달아집니다. 미신사도 미신이라 하면은 그릇된 것은 다 미신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바르지 못한 그런 그 샀던 길은 사람을 속이고 물질을 취한다. 이런 어떤 그 이 사도에서는 그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이 대중들을 속여가지고 참 이렇게 물질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 보면은 뭐 다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은 옛날에 그 로마에서는 그 천국 가는 티켓을 그 팔았다고 그러잖아요.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.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내면 천국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 했던 그런 그 유명한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그 참 그 외에도 내가 지금 생각나는데 또 내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어떤 그 또 종교단체에서는 그 왜 그 물고기를 그 방생을 한다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와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그걸 또 뭐 강의를 갖다 이렇게 살려주는 그 방생 그런 그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아 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술을 마시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 뭐 술을 마시고 왔다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 미신 사도는 그래 바르지 못한데 이 대중을 바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뭐 그 이 종교단체는 종교단체고 어떤 그 무슨 그 길을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그 특정한 그 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? 종교단체들 뭐 무슨 이런 단체들 그 단체들이 그 이 어떤 그 마음에 그 물질을 취해야 하겠다고 이런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기인취물이야. 미신사도는 기인취물. 사람을 속여서 물질을 취하는 거거든요. 그건 전부 다 그 미신사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참 우리가 참 그릇된 것은 다 미신이고 이 샀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미신을 이 구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. 이 어떤 것이 미신인가? 이 지금 현재 21세기인데 예, 참 그 허공이 더 되고 비를 가지고 복을 받는다 이래 가지고 허공이 더 빌고 하는 거 이게 참 그 미신사도거든요. 오늘 이 본문을 받들어서 제가 이 자성반성 성등명심 도덕경에 나와 있는 24편에 나와 있는 미신타파 이 신불물리로 철한 이치 이 도덕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 미신사도가 어떤 건지 이제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. 미신타파 이 신불물리로 철한 이치 천지지간의 사람은 만물지 영장인고로 우주만상불능이 지배하고 조성할 수 있도다.
세상의 어천만사가 이치밖에 없나니 사람이면 사람의 근본을 찾아서 행합시다. 우상을 위하고 허공의 명목과 소원 성취를 비는 것은 사리사욕에 이끌려 바른 예배함이니 이 이치는 마음을 자각하여서 미신을 타파합시다. 20세기 과학을 부르짖는 이 자체도 미신에 이끌려 허각이 노름에 명복과 재수 소망을 바른 예배하는 것은 우리 민중의 수치로다. 이와 같이 눈뜬 자가 봉사에게 길을 묻고 말하는 자가 벙어리에게 말을 묻는 것이 참으로 허허 우습다. 이 이치와 심리를 파악하더라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한 자치가 남의 일을 어찌 알고 판단하리요. 이 뜻을 생각하니 허공의 소원 성취 발언에 대한 그 마음을 자각하여서 천지명을 받들어 부모님께 효행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동포 사랑하는 것이 인륜지 도리며 20세기 문명을 부르짖는 그 이치 따라 신물론을 파악할진대 만사이치가 사람의 지각중심에 닿아있으니 절대로 미신은 타파합시다. 무량청경 정방심 하셨습니다. 여기서 이제 20세기, 지금은 21세기인데 20세기라고 이렇게 두 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성반성 성덕명심 도덕경을 참 대승월균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게 1952년도부터 이걸 도덕경을 표현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20세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20세기라는 말씀이 예, 나와 있습니다. 이 도덕경 지금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참 이 허공이 되고 그 허공 기도는 허무허실이라는 그 도대의 말씀이 계시거든요. 허공 기도는 허무허실이라. 그 허공이 되고 명주시오 복주시오 아무리 빌어도 그 허무허실이라 하시거든요. 거기는 난 실이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참 그렇게 이제 이 옛날 선천운도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후천운도는 이 빌어가지고 복을 받는 이런 그 세상이 아니거든요. 이제는 이 앞으로의 그 후천운도의 세상에서는 참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행복지 행복이라고 하셨거든요. 행복도 그 복 받을 일을 행해야지 복을 받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저 우리가 이 저 비는 참 그런 건 우리가 이제는 좀 참 고쳐야 합니다. 참 그 비는 그 시간에 그 부모님께 효행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 동포 사랑하는 이런 그 정신을 길러 가지고 우리가 참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합니다. 무인가 참 이렇게 참 참 부모님한테 효행하고 참 또 사회 나가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충성하고 또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 사는데 그 사회 동포 사랑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을 길러줘야 합니다. 이런 그 우리가 그 저 그릇된 것은 다 미신이라고 하셨으니까 미신사도 예, 미신사도에 우리가 이끌려가지고 참 엄한 참 시간을 낭비하고 그 돈을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시대는 지났습니다.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고 사람들이 뭐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대학원 뭐 유학 가고 참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도 막상 이런 그 종교 문제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는 이 정서구별을 잘 못해요. 못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 정서구별이 안 되는 거야. 어떤 게 바른 건지 예,
사람이 만들어낸 조형물 앞에 가가지고 그냥 그 뭐 참 절을 그 뭐 참 수백 번 참 이렇게 하면서 참 복주시오 명주시하고 빌고 허공이도 대고 그냥 참 내 앞길을 잘 뜨게 해달라고 그냥 빌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 밝은 이 세상에 모든 걸 그 지각신앙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본인들이 잘 깨달아가지고 바른 길을 가야 하거든요. 그 도덕 말씀, 도덕경 말씀에 정도사도 제하처 만사이치 제중심이라 하셨거든요. 정도사도. 정도와 바른 길과 이 삿된 길이 어느 곳에 있느냐. 정도사도 제하처 만사이치 제중심이라 하셨거든요. 만사이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셨거든요. 내 마음을 삿되게 먹으면 이 삿된 길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. 노력은 안 하고 빌어가지고만 복을 받으려 하고 그 이치에 안 맞는 거거든요. 이제는 이 시대에 안 맞는 그 이 저 활동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내 마음 가운데 정도 참 내가 내 마음을 바로 가지고 그 심정적 정도요 심사적 사도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? 심정 내 마음이 바른 게 바른 길이거든요. 그 모든 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.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면은 내 육체는 내 마음을 따라가잖아요. 바른 마음을 가지면은 바른 길로 가는 거고 삿된 마음을 가지면은 삿된 길로 빠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지식이 많은 이 현대인들 공부는 그냥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지 않습니까? 아는 지식. 그런데 이 무형의 그 진리는 아는 사람이 그럼 많지 않거든요. 무형의 진리는. 그러니까 미신과 정도를 구별을 못하거든요. 어떤 게 미신인지 어떤 게 정도인지. 이 참 저 이 성덕도 진리가 이 참 이 밝은 진리가 이 참 대성께서 이런 밝은 진리를 내놓으셔서 우리 그 어두운 앞길을 잘 밝혀주고 참 있으니까 참 여러분들께서도 이 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공부를 참 같이 해주신 고맙겠습니다. 제 자신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참 어떤 때는 뭐 왜 사람들이 그 꿈을 꾸어 가지고 그 꿈이 뭐 어떻게 꿈을 해몽을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다 미신입니다. 예. 꿈을 가지고 그 저 해몽을 해 가지고 그냥 엉뚱한 길로 빠지고 뭐 이렇게 참 그 믿고 하는데 이게 그 다 미신 사도거든요. 미신 사도. 예. 그러니까 특히 저 이렇게 뭐 어떤 그 저 뭐 빌어가지고 빌면은 뭐 허공이도 돼가지고 빌면은 내가 복을 받고 잘 산다 뭐 돈을 뭐 얼마씩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돈을 요구하잖아요. 이게 기인 취물이라는 거예요. 사람을 속이고 물질을 취하는 거거든요.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. 참 내 제 자신도 이런 그 성덕도 진리를 참 공부를 해가지고 이 미신적인 행동은 참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이것만 해도 참 큰 제 자신을 밝혀주시는 그런 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참 우리는 만물지 영장 아닙니까? 사람은 만물지 영장이기 때문에 어떤데 참 이 참 허공이도 되고 기도를 한다든가 뭐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런 그 조형물이 앞에 가가지고 뭐 절을 하면서 참 복을 빈다든가 하는 이런 건 우리가 이 고쳐서 내 마음을 맑히고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행하고 참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정도 화목하게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그 참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 공부는 이걸 마치겠습니다.